이제 또 다른 전형의 하나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 인재 전형이 사실은 저희가 2년 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걸로 학생들을 많이 모셨던 전형이 있었는데요. 그 전형이 작년에 잠깐 없어졌다가 올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시 멋지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재 전형으로서 총 275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프론티어 전형, 저희 호세대학교를 이끌어가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아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 전형으로 총 10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으로는 40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고, 특성화 고교졸 재직자 전형으로는 총 50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벤처 인재 전형, 아까 잠깐 이제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년 전에 저희가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전 모델인 사정관 전형을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전형 간소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학생 편의 차원에서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운영을 못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멋지게 옷을 갈아입고 새로 부활을 했습니다. 이제 벤처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 전형인데요. 총 275분의 학생을 모시고 있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고사일은 10월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 가서 10월 24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이제 서류 종합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학생부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기준이 되고 이제 우수한 점수를 받으신 분들을 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1단계에서 받으셨던 성적이 이제 뭐한58.6%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이 41.4%의 비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사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준비가 철저하신 분들한테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끼를 발굴해내는 전형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준비만 하고 오시면 뭐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면접 요령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 다른 동영상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프론티어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모집 인원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좀 특이하지만 죄송한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이 3개 과목 등급의 합이 7 이내가 돼야 됩니다. 예, 국수영 탐구 이 중에 3개 영역 상위 이제 좋은 거 3개가 7%, 그러니까 7 이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이나 과탐은 한 과목입니다. 그게 상위 3개 영역이 7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어떻게 보자면 호서대학교에서 왜 그렇게 등급을 세게 거느냐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벤처 프론티어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저희 호서대학교의 미래 인재입니다. 따라서 뒤쪽에 이제 뭐 혜택을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지만 뭐 4년 장학금, 그다음 기숙사비 면제, 그다음에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등 저희 학교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게 만든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수의 인원을 저희가 뽑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 종합평가에 있어서도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이제 요구하지 않는 교사 추천서, 학교장 추천서가 따로 요구가 되는데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드리기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종합평가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및 학교장 추천서가 이제 평가가 들어가고 이 중에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 성적은 60%가 들어가고요. 면접은 38.5%의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면접고사일은 10월 17일이 되고요. 근데 이 벤처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뒤쪽에 면접 요령을 할때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면접이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40분의 학생들을 모시고 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고사일은 현재 예정된 바로는 10월 24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원 자격이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볼때 이제 이런 자격이 되느냐, 대상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분들께서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뭐 특별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호서대학교 입학관리처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서류 종합평가 58.6%의 비율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고요. 면접은 41.4%가 반영이 됩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일반 전형에 비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뒤에 나오는 동영상에서 면접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